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뉴타입 W입니다. 드디어 어벤져스 엔드게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주에 표류하고 있던 토니 스타크가 나오죠. 타노스와의 전투로 인해서 파괴된 아이언맨 마크 50 헬멧을 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기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페퍼 퍼츠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잃지 않는 토니 스타크네요. 하지만 결국은 페퍼 퍼츠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Don't feel bad about this. I mean, actually, if you grovel for a couple weeks and then move on with enormous guilt. 자기가 희망 없이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페퍼 퍼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I should probably lie down for a minute, rest my eyes. Please know, when I drift off, it'll be like every night lately. 하지만 언제나 토니 스타크에게는 페퍼 퍼츠의 생각뿐이었죠. 참 슬픈 장면이죠.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토니 스타크는 이제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잠에 빠져듭니다. 처음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 아마 토니 스타크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서 토니 스타크를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토니 스타크는 죽지 않았죠. 아무튼 네뷸라와의 사이가 각별해진 토니 스타크, 네뷸라가 토니 스타크를 걱정하듯 바라보죠. 그 뒤로 의자에 앉아서 표류하고 있던 토니 스타크에게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바로 캡틴 마블이었죠.